안녕하세요. 비오는 밤에 또 나온 미샤입니다. 거의 영가시 수준이죠? 비만 오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비오는데도 덥다. 모기도 많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알파 6500이나 알파 6300 등 소니 APS-C 센서, 크롭 센서죠? 이마운트용으로 나온 렌즈 시그마 16mm f1.4 DCDN 렌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아니 알아보는 게 아니라 리뷰를 해볼게요. 일단 소니 이마운트는 APS-C 센서로 크롭 팩터가 1.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프레임 카메라 기준으로는 24mm 렌즈가 되겠습니다. 풀프레임 기준으로 환산 조리개 값도 F2.1 정도가 되겠네요. 계산 잘하는 것 같지만 미리 계산해서 보고 나왔습니다. 이제 렌즈 교환식 카메라를 사용하다 보면 이제 렌즈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씩 깨닫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렌즈 뽐뿌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렌즈를 많이 구입하고 사용하다 보면 이제 줌 렌즈와 단 렌즈의 화질 차이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줌 렌즈는 아무래도 줌이 되고 여러 화각을 커버하는 만큼 그 안에 들어있는 유리도 많고 굴절도 많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질이 좀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 렌즈가 보통 화질이 더 좋습니다. 이 시그마 16mm f1.4 렌즈 그냥 앞으로 편의상 16.4라고 부를게요. 이 16.4 렌즈도 굉장히 선율도가 좋은 렌즈죠. 그런데 이제 소니 광각 렌즈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렌즈가 10mm부터 18mm까지 줌이 되는 셀 1018 렌즈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렌즈를 사용하다 보면 조리개 값이 고정 조리개인 게 장점이긴 하지만 F4인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밝은 조리개 값에 이제 광각 렌즈를 찾게 되는데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게 바로 이 렌즈인 것 같아요. 시그마는 이제 서드 파티 이제 브랜드로서 이제 소니 렌즈도 있지만 뭐 캐논 렌즈도 내고 여러 가지 뭐 브랜드의 렌즈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잡설이 좀 길었는데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16.4 렌즈에 대해서 제가 세 달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로 뽑고 싶은 거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렌즈라는 것입니다. 이제 다나와 기준으로 아까 확인을 해보니까 뭐 479,000원 뭐 이 정도 하는 것 같았는데 뭐 48만원 정도의 이 정도 선호도의 이 정도 밝기 렌즈 굉장히 좋은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밝은 렌즈라는 것이 이제 어떤 것에 유리한지 잠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주 간단히만 설명하자면 밝은 렌즈라는 거는 아무래도 얕은 심도로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렌즈 뭐 이제 일명 아웃포커싱이라고 하죠. 뒤를 흐드러지게 다 뭉개버릴 수 있는 그런 렌즈라는 거죠. 밝은 렌즈일수록 FT에 붙은 숫자가 낮을수록 조리개를 개방할 수 있는 양이 많을수록 렌즈는 밝은 렌즈라고 말합니다. 밝은 렌즈는 아웃포커싱이 유리하다. 아웃포커싱이 뭐 콩글리시긴 한데 어쨌든 뭐 얕은 심도를 표현하기 좋다라는 말이죠. 밝은 렌즈 그러니까 빛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렌즈이기 때문에 이런 어두운 이런 저녁에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이런 어두운 저녁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F1.4로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량이 많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ISO 감도를 많이 뻥튀기 하지 않고 많이 증가시키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ISO 감도를 증가시키지 않으면 당연히 노이즈는 많이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밝은 렌즈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워스트해브 아이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밝은 렌즈 하나씩 사 모으다 보면 거덜나요. 물론 이렇게 미러리스 카메라용 이런 렌즈는 굉장히 싼 축에 속하는 거고요. 그래도 비싸다. 두 번째로 이제 장점으로 뽑고 싶은 것은 괜찮은 빌드 퀄리티와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디자인은 솔직히 심미적인 요소라서 뭐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겠지만 어쨌든 빌드 퀄리티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굉장히 좋다는 것에 동의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메탈릭한 느낌이 많이 들고 굉장히 튼튼하고 뭐 이런 뭔가 프로페셔널한 그런 느낌을 들게 합니다. 렌즈가 굉장히 단단하고 좋아 보여요. 크고 아름다워. 개인적으로는 알파 6500하고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가분수 같은 느낌이 나긴 하지만요. 자 이제 장점 세 번째 걸로 이제 뽑고 싶은 거는 뛰어난 선예도와 그 다음에 시그마 특유의 색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니 렌즈하고는 색감이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색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선예도 이게 가장 이 렌즈의 장점인 것 같은데요. 최대 개방했을 때
원래 그러니까 밝은 렌즈를 최대 개방했을 때는 원래 선예도가 좀 떨어지고 소프트한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f1.4로 최대 개방을 해도 꽤 준수한 화질을 보여주고 꽤 준수한 선예도를 보여줍니다. 보통 렌즈들도 f8 정도까지 조리개를 조여주면 최고의 해상력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하죠. 어쨌든 이 렌즈도 f8까지 조여주면 굉장히 쨍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선명한 진짜 선예도가 쨍한 그런 사진이나 영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렌즈의 쨍한 느낌은 정말 이 렌즈를 한번 써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저는 최대 개방으로 많이 사용해왔고 그렇네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밝은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색소차가 생각보다 심하지 않다. 크로마틱 에버레이션이 심하게 생기지 않는다. 이제 색소차가 뭔가 하면 밝은 빛이나 밝은 광원을 찍었을 경우 거기 이제 보라색이나 좀 자줏빛이 도는 그런 빛이 굴절돼갖고 찍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색소차라고 하는데요. 요 색소차가 생각보다 많이 적습니다. 밝은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소니 렌즈 뭐 35mm, f1.8 이런 것보다 색소차는 더 적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색소차를 뭐 의도적으로 넣는 경우는 많이 없으니까 이제 마포계열군 GH5를 썼었을 때 보이그랜더 렌즈를 썼을 때 이제 최대 개방했을 때 0.95로 좀 이제 색소차가 많이 발생해왔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최대 개방까지는 안 하고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하면 이거는 굉장히 색소차가 많이 없고 굉장히 준수한 화질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소니 이마운트 16mm라는 화각은 이제 풀프레임 기준으로 24mm인데요. 이 환산 화각 24mm는 생각보다 풍경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일상생활에서도 꽤 쓸만한 화각입니다. 뭐 카페 같은 데서도 인물을 찍을 때 이제 멀리 갈 필요 없이 뭐 이제 인물을 촬영하거나 이럴 때도 굉장히 유용하죠. 뭐 그럴 때 가까워서 이제 왜곡이 생기는 게 좀 그렇다면 이제 인물을 가운데 놓고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화각이 조금 애매해서 자기를 영상으로 찍는 그런 블로깅 하거나 이럴 때는 조금 부족한 그런 광각일 수 있는데 그럭저럭 뭐 사용할 만한 그런 화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팔이 긴 사람들은 블로깅 하기도 좋겠죠. 저는 팔이 짧아서 조금 부족한 느낌이 드네요. 제가 생각하는 여섯 번째 장점은 바로 꽤 준수한 AF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니 자체 브랜드의 그런 렌즈도 아닌데 서드파티 렌즈인 주제에 AF가 굉장히 준수합니다. 시그마 19mm F2는 AF가 조금 이제 좀 들락날락하고 별로 좋지 않다는 평이 많았는데요. 요 시그마 16.4는 AF 성능이 굉장히 준수합니다. 꽤 AF를 빠르고 잘 잡아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소니 카메라 같은 경우는 AF가 굉장히 좋은데 요거를 못 쓰면 굉장히 아까운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요 시그마 렌즈는 그런 면에서도 꽤 훌륭한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하다 보니까 장점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제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근데 그 이전에 여기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산책 나오고 이러기 시작해갖고 장소를 이동해갖고 마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초보 유튜버라서 좀 창피해요. 부끄부끄. 이제 단점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서 이제 첫 번째는 바로 AF 노이즈입니다. AF를 잡으면서 노이즈가 드르륵 드르륵 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거슬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튜디오 촬영이나 이런 식으로 좀 조용한 환경에서 촬영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 좀 이제 마이크를 위에 달고 촬영하거나 이럴 경우는 AF 노이즈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로 이제 핀 마이크로 수음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마이크를 따로 붐 마이크를 해갖고 따로 수음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단점으로 생각하는 거는 와이어 형식의 이제 포커스 링인데요. 포커스 링이 무한으로 계속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포커스 링이 이제 무한으로 계속 돌아가는 게 이제 저는 썩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갖고 이제 이거를 두 번째로 뽑았어요. 원래 소니 렌즈들이 이제 다 이제 포커스 링이 무한으로 돌아가는 그런 식으로 이제 초점을 잡는 그런 형식을 띄고 있는데 이게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이걸 두 번째 단점으로 뽑았습니다. 매뉴얼 포커스를 많이 좋아하시면 분명히 이런 면에 동의를 하실 거예요. 단점 세 번째는 바로 무게가 좀 나간다는 건데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광학적으로 렌즈를 좀 좋게 만들다 보니까 선예도 좋고 이렇게 화질을 좋게 만들다 보니까 렌즈가 좀 커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렌즈가 조금 무겁고 크고 아름답습니다. 좀 그래갖고 이제 여성분들이 쓰기에는 손목에 좀 무리가 갈 수 있고 저같이 연약한 남자들도 손목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단점이 네 번째인가요? 이제 네 번째 단점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손떨방의 부재입니다. 렌즈 손떨방 OIS가 이제 없는 거죠. 뭐 서드 파티 렌즈니까 그거는 뭐 거기까지 기대할 수는 없죠. 뭐 근데 뭐 이 정도면 그래도 블로깅 할 만한 거 같지 않나요? 장점과 단점이 고루 있지만 되게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렌즈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렌즈 16.4mm 렌즈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총평은 굉장히 준수하고 가성비 좋고 좋은 렌즈이니까 하나쯤 구입해도 좋을 것 같다. 저는 이 렌즈를 사고 나서부터는 이 렌즈는 꼭 챙겨 갖고 다니는 것 같아요. 뭐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이제 가방이 무겁게 꼭 넣어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뭐 무거우니까 운동도 되고요. 이제 어두운 밤에 ISO 감도 증가 없이 좀 밝게 찍어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노이즈 없이 찍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렌즈 한 번씩 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마치 이러니까 제가 세일즈하는 것 같지만 제가 사서 하는 리뷰입니다. 만족스러운 렌즈인 것 같아요. 창작에 목마른 구독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근데 이제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다룰 건 되게 많은데 어떤 걸 먼저 다룰지가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댓글로 좀 그런 걸 남겨주시면 그걸 고려를 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의 그런 이제 커리큘럼 이런 거 생각해봤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댓글로 많이 궁금하신 거 있으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창작의 목마른 구독자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봐요. 땡. 네.